여러분들 이 슈퍼카브 110의 기본 공구함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? 저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 오늘 시도해 보니까는 열 수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는 노하우 같은 걸 알려드리려고 영상 찍게 됐습니다. C125 같은 경우는 열리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키로 열어야 돼요. 근데 이제 엄청 어렵다 보니까 이거 여는 거가 이제 뭐가 부러질까봐 겁내시고 엄두를 못 내시고 그러는데, 오늘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배터리, 자동차 배터리 빼려고 공구를 쓰려고 억지로 열다가 노하우를 알게 되어서 여러분들께 공유하게 됐습니다. 일단 이쪽에는 공구함이 있다는 게 확실하고요. 이쪽함에 여는 방법은 그렇습니다. 처음에는 그냥 뭐 어떤 영상 보니까는 키 돌려가지고 뭐 잡아 당겨라, 뭐 힘껏 과감하게 잡아 당기면 된다,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, 사실은 절대 잡아 당기면 안 됩니다. 절대 안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고 무조건 부러집니다. 자, 그러면 노하우가 뭐냐, 지금 여기 살짝 보이는 돌기, 이 돌기가 바로 키포인트입니다. 표기가 안 되어 있다는 게 참 멍청하게 만든긴 한데, 반대로 생각하면 굉장히 심플하고 깔끔하게 표기되어 있다는 거죠. 첫 번째 돌기와 두 번째 돌기가 있는데, 두 번째 돌기 같은 건 열면은 이렇게 열면 이렇게 시트가 열려서 주유를 할 수 있는 락이 해제되는 거고, 이 첫 번째 돌기가 바로 비밀입니다. 전체로 돌려서 당기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돌기까지만 돌려서 잡아 당기는 거죠. 살살살살 움직이면서 하면은 빠지는 구간이 있어요.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빠집니다. 그 다음에 원래는 지금은 쑥 빠져버렸는데, 원래는 잡아 빼면은 이쪽 부분이 휘어지거나 부러지기 십상이에요.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여기 부분이 이렇게 걸리는 형태로 되어 있다면, 한 손으로 하니까 어려워서 살짝만 열어놨다가 앞으로 밀어서 빼면 부러지지 않고 열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열게 되면은 여기 보이는 이 락이 뭐 절반만 열리면 빠질 수 있게끔 정확하게 이 홈이 파져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락이 이런 식으로 90도가 돼버리면 절대 안 빠지는 구조입니다. 첫 번째 돌기까지 절반만 열은 상태로 잡아 당겨야 빠질 수 있는 구조고, 이런 그 뭐래 걸쇠가 있는데, 하나 두 개의 걸쇠 같은 경우는 어디가 부러지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과감하게 당길 수 있는 거고, 중요 포인트는 이쪽 부분 걸쇠입니다. 그래서 살짝만 당긴 다음에 앞으로 툭 쳐주면 그냥 쑥 빠지게 돼 있어요. 그렇게 하면 지금 18년식이니까 한 4년 동안 묵혀 있었던 새 공구가 나옵니다. 이 공구가, 그리고 이 고무도 어디서 이렇게 빼가지고 걸치게끔 돼 있는 게 아니고 이게 고정이라 절대 이거 끊어지면 안 되고, 절대 이거 뭐 풀려고 하면 안 되고요. 그래서 이렇게 공구를 꺼내면, 요거는 제가 지금 넣어놓은 거고, 일자 드라이버, 십자 드라이버, 그리고 이거 그건가 보다. 요 부분은 프론트 휠 풀 때 쓰는 것 같고, 요게 정화 플러그 빼는 것 같은데, 아무튼 요렇게 생긴 게 있어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꽂은 다음에 지금 요거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렇게 힘을 받아서 사용하시면 되는 그런 공구가 나옵니다. 자, 이거 열면서 아니면 뭐 무서워서 도전 못 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, 요거는 무조건 알아두셔야 되는 것 같고, 혹시라도 오토바이 카울 작업이나 이런 거 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, 안 하셨던 분들이나 앞으로 할 계획이신 분들은 이쪽에도 볼트가 있어서 그냥 무조건 잡아당기면 안 된다는 거를 알게 된 그런 영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,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, 앞으로도 바이크와 자동차 관련 영상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이제 닫겠습니다.